네, 여기는 하남 스타필드에 왔습니다. 예전에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아웃도어 프로덕트 매장인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제 유튜브 채널에 나가고 굉장히 좀 잘 돼서 하남 스타필드에 매장을 오픈했다고 합니다. 쭉 봤는데 깔끔하면서 좀 둘러보기 좋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캠핑 용품도 많고 캠핑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나 아이템들, 좀 아이템 하나하나 귀엽고 매력적인 아이템들이 많아서 여기 하남 스타필드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근데 또 여기 보면은 남자, 여자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저 혼자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이번 쇼핑 메이트를 데려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저는 유튜버 유나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또 다른 것도 하시잖아요. 그거는 비밀. 저와 팬분들만 아는 비밀. 아니, 틱톡으로 60만 명이야. 자그마한 그런 틱톡 채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요즘 캠핑 대세잖아요. 가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불멍도 하고. 근데 캠핑 가면 또 캠핑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캠핑은 바로 장비빨이다. 그리고 의상 자체도 구리게 입고 가면 안 돼. 감성 맞춰서. 뭐 릴스, 틱톡 이런 거 하려면 또 거기에 맞는 TPO를 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. 이 아웃도어 프로덕트가 완전히 뭐 캠핑할 때만 입는 옷 그런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캠핑할 때도 굉장히 좋고 룩북 자체도 캠핑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요. 이 아웃도어 프로덕트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같이 소규모의 편집샵 개념으로 하고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 아이템들이 많아요. 뭐 맨 처음에 옷을 소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옷 아닙니다. 저는 맨 처음 와서 꽂혔던 거 뭔지 알아요? 소화기! 소화기요? 이거 얼마예요? 사무실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감성 뒤질 것 같은데. 우리 사무실에 소화기 안 필요하려나? 제자리에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개소리예요.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인기 많은, 아 진짜야! 이거 캠핑로드한테 되게 인기 많은 브랜드야. 이건 얼마예요? 이거는 58,000원이에요. 58,000원이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. 비싸요? 아니야, 이 정도 해야 돼. 장비빨이야 캠핑은. 어지럽네. 어디서 꿀리지 않는다고. 틱톡 올려야 되니까. 놀리지 마세요. 이런 거 유나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저는 레드 오렌지? 귀엽지 않아요? 귀여운데? 근데 여기 안에다가 나중에는 좀 후디 이런 거 입어도 뭔가 괜찮을 것 같고. 아, 왜 웃으시죠? 손 예쁜 것 같은데? 저희 할머니 같습니다. 할머니와 손녀 이런 느낌으로. 이게 결합이 되는 제품이라고 하는데, 근데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결합돼서 많이 나와요. 보통의 내피들은 그냥 입었을 때 이렇게 구현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. 아가, 이런 거는 내피가 다 구린데 내 이 내피는 마음에 든단다. 그냥도 입고 다닐 수 있겠단다. 아우, 진짜 할머니 같네. 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잘 돼서 제가 좀 일조를 어느 정도 하지 않았나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잠깐은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저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안녕하세요. 아웃도어 프로덕트 하남점의 팀장 백경렬입니다. 네. 되게 금을 좋아하시나 봐요? 아, 저 약간 중국 부자 느낌 좋아하세요. 저희 매장 일단 환경도 너무 좋게 되어 있고 아웃도어 상품들과 이제 캐주얼함과 뭐 캠핑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판매하니까. 네네. 다양한 상품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좀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다양한 상품을 이제 네. 보여드릴 수 있다. 이번 시즌에는 그러면은 요 아이템 진짜 괜찮다. 지금 저런 플리스 가디건 같은 제품들 하고 저희 여기 가운데 저희 메인 상품들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제품이 이거는 무난하게 진짜 다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인데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. 제가 항상 뭐 아이템을 설명할 때 좀 좋아하는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, 하나는 투웨이 지퍼가 두 개가 있으면은 옷 입는 맛이 난다. 두 번째는 리버서블. 확실히 앞면 뒷면 다 입었을 때 괜찮아야 돼요. 왜 안에 셔츠 왜 입은 거예요? 저 반팔이라서 이상해 보여서요. 귀여운데? 이런 맛을 입는 거 아닌가요? 바지? 바지. 바지만 좀 무난 걸로 장점만 찍어주시고.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이게 구현이 잘 돼야 돼. 만약에 별로면 리버시블 의미가 없죠. 그래서 리버시블은 한 가지 아이템을 사면은 양쪽이 다른 소재, 다른 컬러 이렇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스타일링을 재밌게 하실 수 있고요. 캐주얼한 시티보이 룩에도 조합을 했을 때 나쁘지 않은 아우터인 것 같아요. 저는 이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렇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네이비랑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진짜 안전빵. 근데 내가 옷을 잘 입어, 어느 정도 입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요거를 잘 조합을 하면은 진짜 진짜 예쁠 것 같아요.
같아요. 유나가 한번 픽해볼래요, 아이템? 청자켓이 약간 색감을 잘못 고르면은 좀 저렴해 보일 수가 있는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그럼 입어봅시다. 나 학창시절 때는 아웃도어 프로덕트 정말 많이 맸고, 근데 이런 거는 지금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네, 아쉬운 거는 제 기준입니다. 제 기준. 이런 데이백 형태의 크기 정도 되면은 저한테 작아요. 이렇게 코딱지만한 가방 들고 다니는 것 같아서 이 형태의 더 큰 거가 있으면 살 것 같아요. 어, 이거 오셨어요? 네. 어때요? 네, 예쁜 것 같아요. 잘 어울린다. 바지 핏 이쁘지 않아요, 이거? 되게 독특하다. 벨트가 이렇게 안에 따로 있어요. 이쁘지 않아요? 이쁘다. 어, 너 달라 보여, 사람이. 본인도 만족해버렸다. 이거 큰 사이즈도 있나요? 제가 입을 만한 사이즈. 저 한번 입어볼게요. 이거 안 입으려고 했는데. 이렇게 하면 완전 복고 아니에요? 꺼내 나오는 돈을 찐 없니? 남자가 입으면 살짝 이런 느낌입니다. 남녀로 같이 이렇게 해도 입을 수 있고. 이쁘겠다. 요즘 셋업 제품 많이 입는데 요것도 괜찮지 않나, 네, 생각이 들고요. 요거는 기본 아이템인데 요즘 이런 레트로 자켓이나 프리스 기반으로 한 아이템들이 되게 집에 하나쯤은 다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쯤은 다 구비하잖아요. 가장 좋은 컬러가 뭐예요? 이 친구. 그럼 저는 요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저 지금 학생 느낌 되게 낭낭하지 않아요? 아, 제가 플리츠를 졸업하고 나서 뒤늦게 너무 접해가지고 교복이라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아까랑 다 같은 사람 맞죠? 네. 갑자기 나이가 엄청 어려 보이네요. 맞죠? 연청에 프리스에다가 겨울방학 때 학교 학원 가는 룩? 잘 어울려. 프리스는 기본 아이템이니까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프리스 같은 경우는 이런 소재 같은 경우도 만져보면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. 이제 아웃도어 프로덕트는 이제 각이 좀 살아있고 서브 소재가 코듀로이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입기 좋고, 소매에는 이런 감성 로고가 있습니다. 한 가지 정확하게 말해야 될 거는 존나 덥다. 이거 따뜻합니다. 이거는 벗고 보죠. 이건 너무 더워가지고 전 입고 있을래요. 너무 귀여워요. 15만 9,000원에서 이제 또 세일이 들어가는데, 확실히 말해야 될 거는 뭐 어떤 후리스를 구매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후리스가 필요하고 스타일링이 필요하다면은 이런 컬러감이나 퀄리티 면에서 저가의 후리스보다는 만족하실 확률이 높습니다. 너무 유명한 그런 해외 브랜드 제품은 20-30만원짜리가 많아요. 그거에 대한 대안 이 되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가격 대비 그 퀄리티를 잘 잡아주고 있는 브랜드입니다. 우리 손녀 이거 한번 입어봐. 좋았어요. 어때요? 갑자기 또 나이가 올라가 버린다? 너 마법의 얼굴이다. 내가 봤을 때 진짜 옷에 따라서 나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개쩔어. 개쩔어. 오히려 장점이야. 여기 너무 귀엽게 생겼다. 물론 제가요. 진짜 캠핑 온 것 같아. 여기 모닥불 하나 해주세요. 아, 야상도 잘 만들었네. 그럼 이런 형태인데 이게 이제 디테일인 거죠. 활용을 할 수가 있게끔 탈부착이 돼서 나와서 이게 꼴보기 싫다 이러면 아 꼴보기 싫어 이러면서 이거는 너 메고. 네? 나눠서 입을 수도 있습니다. 사이좋게 한 번씩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귀엽다 가방. 근데 여기 떼면 붙일 수 있게 커스텀하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. 뭐 집에 여러분들이 뭐 갖고 계신 게 있으면은 벨크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패치 같은 걸 붙여도 예쁠 것 같아요. 귀여울 것 같아요. 그 예전에는 티셔츠가 3팩으로 나왔잖아요. 이번에는 맨투맨을 2팩으로 나왔다고 합니다. 제가 만져봤을 때는 되게 터치감이 좋은 스웨셔츠인 것 같아요. 가볍게 입기 좋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티셔츠랑 같은 결로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고, 기모 제품입니다. 기모 그거에 맞는 스웨트 바지도 있습니다. 이런 것도 입으면 굉장히 편한 아이템이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귀여운 아이템인 것 같아요. 아웃도어 프로덕트 하남 스타필드점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입어봤는데 어땠어요? 약간 스트릿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캐주얼하고, 근데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도 이렇게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색다른 면을 본 것 같습니다. 그냥 옷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가방이나 또 캠핑 용품도 많아서 한 번쯤 보면은 되게 재밌는 쇼핑 코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, 또 옷이 재밌는 아이템이 너무 많아요. 그냥 너무 막 밋밋하고 뻔한 거 말고 하나하나 재밌는 요소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많이 채워지는 매장인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는 저희 수량이 어떻게 돼요? 저거랑 베스트 합쳐서 20벌. 20벌이요? 존나 많이 하겠어. 이렇게 참여 방법 해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싹싹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